160번 함수의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해야 된단다. 자, 일단 절대값 함수가 절대값식이 있으니까 x가 5k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가 그대로 나와서 x 3승 플러스 6x의 제곱 플러스 15x 뭐라고? 왜? 뭡니다. 왜? 그 다음에 x가 5k보다 작을 때는 반대로 나와서 fx가 x 3승 플러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75k 플러스 9 이렇게 생겼지. 자, 그럼 일단 뭘지 모르겠으니까 구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 얘를 한번 그려봅시다. 얘는 3차 함수니까 조함수를 토대로 그려볼게요. f'x는 3x의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15 이렇게 생겼지. 3의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수분에 반대해서 확인해보니까 판별식을 확인하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h의 제곱보다 작아요. 그 원래 함수가 계속 뭐하는 함수? 증가하는 함수. 맞지? 자, 그럼 일단 얘는 이렇게 생긴 거야. 그 다음 5k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만약에 5k가 여기에 있으면 네가 이 함수를 그린다는 건, 이 절대값 함수를 그린다는 거는 x는 5k를 기준으로 5k보다 오른쪽에서는 얘를 그리는 거고 왼쪽에서는 얘를 그리는 거잖아. 그럼 5k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오른쪽에 있는 애를 떼서 여기다 그릴 건데 이런 식으로 생길 거 아니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왼쪽을 한번 봅시다. 왼쪽에서의 f'x는 3x의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15 3의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 5일 풀마니까 근이 생기니까 극값이 생겨서 이렇게 생기고 얘가 마이너스 5고 얘가 1 이렇게 되어있는 상태지. 그럼 봐봐, 네가 진짜 그리는 y는 fx라는 함수는요 5k가 여기 있으면 5k를 기준으로 여기를 이제 떼서 그리는 거야. 근데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는데 얘는 어차피 계속 증가잖아요. 여기 5k가 여기 5k가 있든. 자, 근데 이번엔 얘가 이제 5k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럼 만약에 5k가 여기 있다 해보자. x는 5k가. 그럼 얘는 왼쪽에서는 5k의 왼쪽을 떼서 붙이는 거잖아. 그럼 5k의 왼쪽이 얘잖아요. 그럼 얘를 떼서 붙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럼 실수 전체에서 증가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물론 달라붙겠죠. 연속은 상관없이 일단은 증가한다고만 했으니까. 그럼 5K가 여기 있어도 5K 왼쪽 이렇게 되면 이렇게 달라붙일 거 아니야. 안 되잖아. 그럼 결국 5K가 어디 있어야 돼? 여기에 있으면 이 왼쪽에서 계속 증가하니까 일로 붙이면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럼 결국 5K는 어디 있어야 돼? 마이너스 5보다 왼쪽에 있어도 되고 같아도 되지. 이까지 딱 돼도 어차피 증가함수가 되니까.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게 나왔을 때 돼요. 자, 이루길. 자, 함수 fx는 x의 3승 저렇게 생겼단다. 곡선, 얘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식을 작성을 하시고 걔 y절편을 gt라고 했을 때 gt가 증가하는 함수다. 자, 일단 gt를 합시다. 자,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작성을 해야 되니까 줄기는 f't일 거고 지나는 점은 t, ft니까 t의 3승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t의 제곱 플러스 at 기울기를 정하고 얘를 지나는 직선의 접선 방식 작성해야 되겠지. f'의 t는 3t의 제곱 마이너스 2의 a 마이너스 1 t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죠. 기울기가 1면 얘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y는 3t의 제곱 마이너스 2의 a 마이너스 1 t 플러스 a에 x 마이너스 t 플러스 t의 3승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t의 제곱 플러스 at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 뭐를 구하래요? y절편을 gt라고 하래요. 그럼 x에다 0을 넣었을 때 y의 값을 gt라고 하라고 했잖아. 자, 그럼 계산합시다. 여기에다 0을 넣으니까 얘랑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3t의 3승인데 얘랑 계산했으니까 마이너스 2t의 3승 이렇게 나올 거고 얘랑 얘를 계산하면 2의 a 마이너스 2의 t의 제곱이 될 텐데 V놈이랑 계산하면 플러스 a 마이너스 2의 t의 제곱이 될 거고 얘랑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8인데 얘랑 계산해서 사라지겠지. 이건 gt인 거야. 근데 이 gt가 이 안에서 뭐하고 있으면 된대요? 증가하고 있으면 된대요. 자, 그럼 3차 함수가 여기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VI의 도함수로 판단하겠지. g'의 t는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2의
A마이너스 뒤에 T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 뭐 한번 여기 보면 이 접선의 방정식 쭉 작성한 거고 Y 절편을 G라고 했으니까 X 0 넣어서 쭉 정리한 거야. 잠깐씩 보여. 안 보여? 여기로 오면 안 돼. 그 이 3차함수가 A 구간 안에서 증가하면 된댔잖아. 그래서 도함수 그냥 미분한 거예요. 그럼 이 3차함수가 A 구간에서 증가하려면 이 도함수가 이 구간에서 양수야 등수야 돼. 얘가 지금 꼭 지나는 점이 뭐야? 0,0을 지나고 있잖아. 그럼 0,0을 지나면서 최고 차의 계수가 음수인 2차함수니까 얘를 지금 지나니까 0이랑 3 안에서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 안에서 이 계수 놀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럼 어떻게 생기면 돼? 여기서 양수를 찍든 음수를 찍든 이렇게 되거나 음수가 아니야. 0이 되면 이렇게 돼도 되고 이렇게 돼도 되는 거지. 그럼 결국 G의 3이 G 프라임의 3이 얼마면 돼? 0보다 뭐하면 돼요? 그건 앞으로 되는 거죠. 그럼 G 프라임의 3을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4 플러스 6A 마이너스 12가 0보다 커나 같은 데에서 이 범위 넣으면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3차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x의 주택값은 뭐야? 자, 시윤아, 다 무슨 함수? 다는 뭐? 우함수는 무슨 차밖에 없어야 돼? 그래. 그럼 일단 fx가 x3승으로 시작을 하니까 f'x는 3x의 제곱으로 시작을 하겠지. 근데 얘가 우함수니까 짝수 차밖에 없으니까 이 뒤에 1차 없어야 되고 뭐만 있어야 돼? 상수항에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생긴 거야. 이거 알려준 거고 fx는 x는 2에서 복수값 0을 가진대. f'는 얼마가 얼마다? fa는 얼마다? 여기서 2 집어넣어서 a 찾고요. 적분해서 2 집어넣어서 0 되는 됐지? 갑시다. 그 다음에 2, 6, 7. 자, 최고 차의 계수가 1인 3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일단 f의 0은 0이래. 3차함수인데 최고 차의 계수가 양수인데 f의 0이 0이라는 거는 0,0은 반드시 지나야 돼. 여기를 반드시 찍어야 돼. 자, 근데 그 다음 뭐라는지 봅시다. f'의 0이랑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4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은데 걔가 뭐 해야 된대? 양수해야 된대.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럼 0에서는 일단 얘를 반드시 지나야 되니까 꼭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잖아. 그 다음 4에서는 지나는 점은 모르지만 그냥 접선의 길이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얘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4에서 여기든 어쨌든 증가하는 함수여야 되는 거야. 맞죠?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을 씌운 함수가 두 개의 극소값을 가지고 극소가 되는 두 점의 y좌표는 같다. 자, 일단 이쪽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는데요. 얘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잖아. 그럼 얘를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얘가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었는데 뒤집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극소가 일단 몇 개 발생해? 이미 한 개 발생하죠. 근데 그 극소가 이 극소값이 얼마인데? 0이잖아. 그럼 남은 극소값이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걔도 뭐 해야 된다고? y값이 0이어야 된다고. 그럼 한번 예상을 해보자. 자, 만약에 이렇게 생겼는데 이 점을 지나는 3차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 아,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겼다 해보자. 맞지? 그렇게 해서 여기가 4일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접선의 기울기 양수면 된댔으니까 4에서. 자, 근데 얘를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극소값 몇 개가 되는 거야? 몇 개? 하나, 둘, 세 개나 되잖아. 이렇게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럼 결국 유출을 할 거야. 그럼 아까 얘를 지나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생겼다 해봅시다. 그럼 얘가 결국 뒤집어지면 이렇게 되면서 아, 극소값 두 개인데 그 두 개가 똑같이 y값이 0인 거 맞죠? 이렇게 돼도 되고요. 아까 여기서부터 그냥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접선이 생겼다 해보자. 그렇게 돼도 뒤집으면 이렇게 되니까 극소값 두 개고 둘 다 0인 거 맞지?
이해돼? 그래서 아까 그 상황도 되고 두 개가 다 되는 거야. 자, 그럼 되는 거 다 그려볼게요. 아까 되는 애가 어쨌든 이렇게 생겨도 오케이. 맞죠? 뭐 여기 어딘가 4가 있을 거야. 4에서 접선의 기호 양식이만 하면 돼. 또는 이렇게 생겨도 오케이. 이렇게 됐던 거잖아. 그럼 어쨌든 지금 0에서 무슨 근을 가져? 실근을 가지는 상황이야. 그 다음 얘가 양순증수인지 모르지만 알파라는 아이에서 뭐를 가져야 돼요? 중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지 뒤집어야지 속값 두 개 맞다 되니까. 그 말은 fx가 x의 x-알파의 제곱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알파만 구하면 되는데 뭐 줬는데 f'의 0이랑 f'의 4가 똑같대. 자, 얘 미분해보자. f'x는 x-알파의 제곱 플러스 x의 2에 x-알파 이렇게 되죠? 자, 인수분해 x-알파로 빼면 x-알파 플러스 2x 이렇게 되고 x-알파에 3x-알파 이렇게 되는 거지. 저희가 f'x인데 f'의 0은 여기다 0, 0 집어넣으면 알파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f'의 4는 4-알파에 12-알파 이렇게 되잖아. 정리하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마이너스 16 알파 플러스 48이 되고요. 얘 두 개가 어떻대? 똑같다라고 아까 줬잖아. 맞지? 그럼 얘는 알파의 제곱이 사라지면서 알파가 얼마였다? 4였다. 구해지려고. 끝났지? fx가 3x의 x 마이너스 3의 완전 제곱 이렇게 생겼습니다. f'이 뭐라고 했구나. 여기다 3 집어넣어서 바로 0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죠. 아니 f 프라임 아까 얘 구해놨었네. 답은 꺼졌어. 성빈아.